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표현 중 자주 헷갈리는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의미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 속 표현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등장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이제 어머니는 임대인이시고 임차를 해준 그 사람이 그 저희처럼 이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빌려줬는데 알고 지난 방송에서는 자신의 소유였던 공장을 빌려준 뒤 사기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 그려졌는데요. 투기. 네, 투기를 목적으로 공장을 임대한 걸로. 오늘 살펴볼 표현은 임차와 임대입니다. 네, 타인이 공장을 빌린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임차라는 자막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임대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두 단어의 정확한 뜻을 짚어볼까요? 네, 먼저 임차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임대는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앞선 장면은 공장을 빌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자막에 등장한 임차가 맞는 표현이죠? 네, 맞습니다. 반대로 건물을 빌려준 의뢰인의 입장이었다면 임대로 써야 합니다. 비슷한 듯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틀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잠시 그라운드 상황을 살피더니 결국 강우 콜드 게임이 선언됩니다. 전교생 88명의 인상고가 우승 후보 북일고를 콜드 게임으로 꺾는가 하면 단 2시간 만에 불리하신 북일고를 콜드 게임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야구 경기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콜드게임입니다. 먼저 콜드게임의 정확한 뜻부터 살펴볼까요? 네, 콜드게임은요. 야구에서 5회 이상의 경기를 마친 후에 일몰, 강우, 분쟁 등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그때까지의 득점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 게임을 의미합니다. 네. 폭우가 쏟아지면서 심판이 콜드게임을 선언했다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콜드게임을 대체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이 콜드게임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말 표현을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바로 도중결판입니다. 네, 그리고 올바른 우리말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채널A 프로그램에 등장한 발언 또는 자막 중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은 조어나 평소에 자주 헷갈리는 표현, 그리고 유래가 궁금한 단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채널A 시청자마당 홈페이지에 우리말 제보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